안녕하세요. 고향남 우봉입니다. 다들 맞점 하셨죠? 지금 오늘 판매 방송하고 난초 여행 그 방송하고 오늘 이제 지금 우리 배양실에서 모종을 나오는 거 심는 방법을 잠깐 내가 여기 그 영상을 올리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심으실 때 꼼꼼하게 하셨습니까? 심는 거, 그거는 이제 방법이라든가, 부양 토분이 왜 적합한가, 그런 걸 한 개 한 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하고, 항상 뭐 이게 쳐다보면 말씀드리지만은, 분이, 물론 안에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은, 분이 좋아야 아니겠습니까? 그죠? 태가 나고, 또 식물도 잘 자라고. 그리고 사람이 집이 아니겠습니까? 좋아야, 그죠? 건강한데. 달라붙이 뭐 오염된 집이나, 뭐, 오염된 집이나, 안 그래,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이래가지고, 뭐, 조금, 막 이상한 집에서 살면 곰팡이 피고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. 그런데 통기성이 좋은 아니겠습니까? 부양농 토굴을 심어가면서, 한번, 그 유물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이제, 여기에, 우리, 저희들이 부양, 이제, 토분 유모를 심는 거예요. 요 유모가, 요 토분이 조금 커서, 요거는 3호분인데, 3인치 정도 되는데, 2.5인치를 저희들이 하나 더 제작을 할 거예요. 비싸더라도, 이게, 저희들이 이게 2.5분을 제작을 해도 아니겠습니까? 저희들이 여기 일반 토분보다 한 10배 가격이 비싸요. 저희 부양만의 특, 요거 이제 안에 기능성 이제 토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니겠습니까? 여기 한번 봐보세요. 여기는 부양만 놓고 들어가 있습니다.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세심하게 다 이제 해가지고 해보세요. 요즘 부양 토분을 모방을 많이 합니다. 많이 해가지고 유사품 아니겠습니까? 주의하시고 이런 정품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이런 걸 하셔야 꽃도 잘 자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. 되도록이면 요는 정품을 나 있습니까? 그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배양병에서 꺼내가지고, 지금 잠깐 여기에 이제 소독하고 이렇게 담가 두었습니다. 담가 두어가지고, 하기 때문에, 지금 요 심으면은 요 시기가 지금 가장 이거 꺼내가 심으면 적합하기 때문에, 저희들도 조금 더 자라고 싶었는데, 요거 배양병 안에서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신화가 하나 더 태어나기 때문에, 이렇게 되면은, 영양분이 급격히 아니겠습니까? 줄어들어 버리는 것도 뭐 어차피 안 나는 것도 못해가지고 뿌리가 이제 약간 손상이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꺼내 심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여기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. 회복이 되는데, 처음에 그 이제 그 숫대를 할 때, 저희들이, 제가,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, 이게 포예인데, 포예를 정말 힘들게 샀습니다. 제가, 부산에 모 아니었습니까? 그, 김해에 모 거기에 14만원, 그것도 제가 아니었습니까? 제가 산 게 아니고,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, 이래 저희들이 부양, 그, 수태를 못 사니까, 거기서 14만원 주고 구해와가지고, 저희한테, 해가지고, 지금, 이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사다 주신 호야님하고 여사님,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게 수태 없는 수태 대란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수태 대란은 물론 뭐 제가 저번에도 눅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수태 대란은 제 입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. 제가 제 무덤을 판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또 뭐 어떤 식으로 뭐 대치게 되겠죠. 저희들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.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바로 이제 새 신화가 나옵니다.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방 아니겠습니까? 회복이 됩니다. 자,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통 보면 수태를, 작은 아이를 심을 때 더 정성을 들여야 돼요. 여기에 이제 요거를 하나 마련 안 하고 이제 겹치기를, 이렇게 해주세요. 요렇게 이걸 요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요렇게 살짝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 이게 풍란처럼 이렇게 뜨지를 않아요. 그 풍란 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제 풍란이나 이런 다른 것도 이러는데 요렇게 이제 뜨지를 않게끔 요렇게 살짝 돌려줘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정성 한 개 정성을 들여야죠. 그죠? 이게 그래야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?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. 그죠?
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한 개 한 개 정성을 들여 가지고 요렇게 나중에 나중에 심으면 깔끔해집니다. 요게 요렇게 해 가지고 해놔놔면은 수태도 많이 들어갑니다. 포에 저희들은 그냥 그 했던 거 그걸 해 가지고 포에 그 박스 채로 뜯어가요. 수태밥을 퍼보세요. 이렇게 심습니다. 심기 때문에 건강하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심어봅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요 사이즈가 딱 맞으면 여기 딱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. 저는 매일 심어서 심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에 요거 높이에 그죠? 딱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갔죠? 그래가지고 물을 조금 마르면서 건조하게 심으면 금방금방 아니겠습니까? 올해 지금 내내 예상인데 올해 요거는 저희 부양에 있을 때는 요거는 지금 한 발버 커가지고 여기 커가지고 부양에 있으면 한 발버를 더 키워냅니다. 키워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올해 이제 저희들이 두 발버 받는 게 목고에 목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예쁘게 심어봤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노고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요즘 부양토분을 많이 이제 모방을 하는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모방 커튼 아니겠습니까? 모방을 해도 아니겠습니까? 그 안에 속 머리 기능은 아니겠습니까? 모방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또 그분들이 다 이래가지고 모방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아니겠습니까? 그걸 하겠다는데 아니겠습니까? 저희들이 어떡합니까? 뭐 그 같이 동반상승해가지고 가는 길 좋은 길로 서로 아니겠습니까? 좋은 길로 아니겠습니까? 이래가지고 예쁜 꽃 뭐 키우는 거는 그런 걸 바라는데 요거 이제 그 혹시 이제 이래가지고 요거 똑같은 분은 아닙니다. 여기 부양토분은 기능성 토분입니다. 그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또 여기 뭐 오늘은 계속 지는 이제 요 모종은 요거 뭐 다 심어야 되는데 하루에 막 거의 한 200개 300개씩 제가 심습니다. 심게 매일 심는데 손에 여기 지문도 오고 이 손톱도 다 달아버렸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아니겠습니까 꽃들 부양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조달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내일 아마 이제 판매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데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